잘 먹겠습니다. 그죠? 나서.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맛있어.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먹다니. 근데 맛있다니. 운동선수라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죠? 네. 네. 이렇게 배워보신 적도 없죠?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죠? 전 특히 이제 아이 엄마인데요. 그래. 주부이면서 주부로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식당 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좀 많아요. 굉장히 크죠, 그게. 네.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저 꼬마 팀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와. 네, 진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꼬마 팀. 아니, 세리 씨네 팀은 잘하는 분들이니까 잘한다고 치고 진짜 걱정했거든. 망쳐놓을까봐. 망쳐놓을까봐. 여기 은혜 씨랑 유미 씨랑 이 둘 팀은 꼴등이야. 저희는 정말. 근데 항상 이랬어요. 그냥 요리하지 마. 하지 마. 먹기만 해요. 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요리에 그렇게 관심이 없긴 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유미 씨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한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다고 누가 칭찬하잖아? 불 붙는다, 이제. 아... 동기가 있어. 어느 날, 어느 그럼요, 어느 날. 어느 날. 그래서 난 요리 못해, 아니고 나도 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하면 한다고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매출량 넘는 아이디어는 너무 좀 재밌었어요. 아니 진짜 그랬어. 음식이 뭐 이게 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치찌개에 메추리알을 넣으니까 단백질을 넣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계란보다는 메추리알이 좋겠더라고요. 그래. 계란은 텁텁하잖아. 그죠? 부숴야 네. 되고. 네. 사람들이 막 메추리알을 왜 넣냐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아 어떤 거든 해보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그거 하나 칭찬 받았어.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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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집에서 뭐 해 먹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반찬 다 해서 다 주세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하지. 그래도 오늘 배운 거 한 가지 해서 엄마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한번 해줘봐야겠다. 내가 맛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자식이 해드리거든. 언니 어떤 거 해드렸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하는데 이제 엄마 먹고 싶다면 같이 이제 그거 해서 드리고 저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저희 엄마는 제가 한번 예전에 파스타를 한번 해준 적 있는데 갑자기 먹더니 야 이건 못 먹겠다 이래요. 그 정도로? 제품 사서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해주는 파스타가 가장 맛있다고 하시고 맨날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세리 씨는 진짜 골프 안 해도 요리해도 좋겠어. 이게 재미있고 신이 나는 게 손에 보여요. 그리고 얼굴이 아 맛있겠지 맛있겠지 이런 게 보이고 현희 씨는 너무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저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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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빼. 아 그런 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빼. 그 둘은 빼 그냥. 오죽했어 그냥 시켜 먹고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두 사람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근데 재밌어서 하는 음식은 맞아요,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자꾸 때려 붙는데 민저이가 그만, 그만. 많이 넣으면 맛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해보신 게 아마 다음번에 딱 덤벼들 땐 훨씬 생각이 쉬울 거예요. 네. 저는 거의 여기 와서 칭찬 못 받잖아요. 아, 그러네. 네, 저는 처음 받는 거 저는 칭찬 받는 게 얘가 맨날 엄청 구박을 받는 애인데 아, 그래요? 오늘 처음으로 칭찬 받았어요. 네. 되게 다이어리에 적어놔야겠어. 사람이요, 다 특기가 있어. 나중에 포장마차 하면 유미 씨랑 은혜 씨는 그냥 서빙 시켜. 모델, 모델. 근데 오징어 볶음을 다 너무 잘해서 물이 안 생기는 거 보세요. 우리 지금 촬영한다고 꽤 시간 걸렸잖아요. 물이 안 생기는 게 맞아요. 오늘 양념 똑같이 해서 제육볶음도 똑같이 해요. 양파만 재지 말고. 이 양념으로 제육볶음도 괜찮겠다. 네. 뭐 물론 세리 씨네 현희 씨네 만능 팀이 제일 만능이었어요. 즐겨봐 이 채널.